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이제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시즌 3죠. 카메라 각도를 아직까지 안 바꿨습니다. 이제 처음 작업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지난번에는 이제 주행 영상이었고 오늘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처음 작업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 복귀해갖고 금요일 날 하루 쉬고 토요일 날이죠. 이게 지난 토요일 날 작업인데요. 이제 간단한 보도블록 하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지 어떤지는 아직 몰랐는데 작업하고 보니 간단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또 가까운 곳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 제 시즌 3그 처음 영상 올렸을 때 구독자분께서 각도를 좀 조절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절한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이제 처음 나가는 영상이죠. 작업 영상으로는. 지금 이곳은 이제 능곡이라는 조그만 이제 시내인데요. 조그만 동네예요. 능곡역도 있고 그 역전 앞에 쪽에 이제 작업을 하러 가는 중인데 지금 여기도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보면은 펜스가 쳐져 있고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제 영상에도 간간이 올라오던 곳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았었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쪽 이제 능곡에 시장이 있는데 2일 7일 그랬고 27장이거든요. 5일장 2일 7일인데 예전엔 장이 없었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갖고선 벌써 몇십 년전 얘기인데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그 일산 신도시 되기 전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집중해서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거든요. 지금 많이 쇠퇴한 거죠, 예전에 비하면은. 이 왼쪽이 조그만 이제 골목이 있고 시장이 있었는데, 그쪽도 굉장히 비쌌어요. 권리금이 그 당시에도 몇천만 원씩 했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호황이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표시 뭐냐면은, 저분이 이제 무단횡단을 하시는데, 지게차 시선에서 가려졌어요. 그래갖고 다 와갖고 발견했거든요. 그만큼 무단횡단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게차에서는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놓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지금 앞에 보면은 마스터가 이렇게 기둥이 서 있잖아요. 기둥에 때문에 사람들이 가려지는 거죠. 시선이 많이 가려져요. 그래서 특히 좌회전을 예전에 회전할 때 조심해야 되죠. 저 이제 현장 도착했습니다. 조그만 곳 이제 보도블록 깔려고 횡단보도 까내고 있는데 뭐 8레트, 4레트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길을 다 막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스트레스죠. 조금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좀 천천히 느긋하게 뜰수 있는데 이런 경우 뭐 느긋하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작업하려면 차가 밀려버리기 때문에요. 약간 비추천입니다. 이런 공간은요. 4개밖에 안 되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죠. 여기서 뜰 수밖에 없죠, 뭐. 지금 이 화물차 사장님은 저랑 앞면이 꽤 많이 있죠. 지금 또 덤프트럭까지 들어오고 정신없습니다. 차선 3개에서 하나는 이제 화물차가 잡고 있고,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이거 2개를 다 잡아버리겠죠. 이 뒤에 이제 화분들도 있고 그래갖고선 아주 혼란합니다. 혼란하다, 혼란해 진짜. 자, 얼른 이제 하나로 떠서 가는 게 상책이죠. 일단 이제 이거는 한 파레트씩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지게차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후진으로 갈게 아니고 바로 전진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두개 뜨면은 지게차 바퀴가 내 맘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이건 좀 무거운 팔레트입니다, 또. 한 팔레트만 들고 가고 있죠. 요게 지금 제 시선과 거의 비슷한 시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게발을 보기 위해서는 머리를 좌우로 좀 내밀고 틈 사이로 보고 그러지만 이제 캠 같은 경우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대부분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놓고 빠져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90도로 돌려서 놔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놔줬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 일을 하게 되죠. 처음부터 이걸 90도로 꺾어 놔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 이렇게 대충 놓고 올라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놓고 나옵니다. 길 좁고 빨리빨리 작업하기 위해서요. 이 지게차가 이 도로를 수직으로 꺾게 되면은 이 차선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해요. 몇 번 얘기하지만 뭐 네팔레트밖에 안 되니까 어떤 조건이라도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 10팔레트, 20팔레트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곳에다가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하차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그나마 차가 좀 덜 막히는 거죠. 만약에 이때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 같은 데 걸리면 여기도 만만치 않게 밀리는 곳입니다. 평상시 때는 한가해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면은 차들이 이상하게 많이 밀려와요.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그럼 또 1분, 2분 기다리면은 운전하는 분은 엄청 짜증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석하고 붙여주려면은 아까처럼 놓고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도 걸리고 도로를 완전히 수직으로 막아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부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 그냥 대각선으로 놓고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차선을 조금이라도 덜 차지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저 화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후진하면서 이제 그 화분을 건듭니다. 지금 저는 이제 후진할 때 아니 버릇이 돼버려갖고 또 이제 뒤를 잘 안 보고 있네요. 보긴 보는데 그 뒤에 화분은 이 상태도 보이지가 않죠. 지금 이제 화물차 사장님 그래갖고 보니까 화분이 넘어갔네요. 넘어간 거는 이제 올라오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 깨지지도 않고 그러는 물건이지만 그래도 찝찝해요. 하나 뭔가 지게차에 다른 물체가 닿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찝찝해지더라고요. 저게 만약에 저런 화분이었으니까 그렇지 사람이라든가 어떤 뭐 담벼락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뭐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이거 일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거는 화분은 넘어져도 뭐 다시 세우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의를 게을리한 거죠. 아 이거 첫 번째 작업부터 사고부터 나네요. 뭐 저는 큰 사고나 작은 사고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아무런 물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제 화분이 넘어가 있죠. 뭐 물질적인 피해가 없다 그래도 찝찝한 거예요. 저게 이제 화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화분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물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지게차에 닿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안전에 있어서 제가 신경을 댔었다는 얘기죠. 지금 저렇게 저분들이 세우고 있죠. 그래서 뭐 원상복귀 되는데 저런 건 원상복귀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 깨지는 물건도 아닙니다. 근데 뭐 지게차 세게 들이받으면 깨지기 하겠지만 살짝 밀었을 때 넘어가서 깨지는 물건은 아니죠. 플라스틱 개통이기 때문에요. 저런 게 되게 찝찝한 일이라는 얘기죠. 물질적인 피해는 없지만 사고는 사고입니다. 항상 이런 화분이나 이런 구조물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게차로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건드렸다는 거는 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한 열흘 쉬더니 안전에 대해서 지금 불감증이 생긴 건지 주의를 게을리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것도 제가 대각선 놓는 곳 다시 이제 수직으로 갖다 다시 놓기 위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거 불필요한 작업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놨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 건데 저만의 이제 생각, 저만의 고집으로 저렇게 놨다가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거 빼다가 잘못해서 저 보도블록이 팔레트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창피스럽죠. 이것도 안 망가지게 조심조심 달아야 돼요. 일단 지게팔이 정상적으로 꽂혀지지가 않을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작업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첫 작업 치고는 되게 간단한 작업이고 좋죠. 이거 좀 쉬다 오니까 이거 감각이 떨어진 건가, 이거. 사고부터 치고 큰일이네요. 정신 바짝 차려서 지게차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여기도 장애물이 꽤 많죠? 저 라바콘도 여기저기 세워놔갖고 지게차 회전하는데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간 지게차 작업할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 3대 요소. 하여튼 평평하고 단단한 땅이고 그리고 넓은 공간이 필요해야 되는 거. 그런데 주위 환경도 밝아야 되겠죠. 이날은 이제 비도 하고 날씨도 꾸물꾸물했어요. 아주 그냥 흐려있죠, 지금도요. 현재는 비가 그친 상태인데 날씨도 꾸물꾸물한 날씨였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끝났고 이제 저건 쏟아진 것도 거의 원상복구됐죠. 쏟아진 흙만 저분들이 다 담아놓으면은 아무 일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찝찝하다는 거. 그 대신 이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줬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곳은 이제 저희 거래처예요. 한달 동안 작업한 걸 갖다가 작업 확인서에 사인해서 놔뒀다가 말일 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보름 안에 다시 돈이 들어오죠. 빨리 들어올 때는 뭐 일주일 내로 들어올 때도 있고. 저 이제 작업 확인서도 받았고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 주차장에서 나올 때는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저를 발견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 승용차에는 A필러 그래갖고선 양쪽에 기둥이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지게차 보면 발이 저 앞으로 지금 2m 이상 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행할 땐 항상 지게발을 바닥에 얇게 깔고 다니죠. 정말 지게차는 주행할 때도 작업할 때도 그렇지만 주행할 때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회전이나 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 지게발이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지게발이 보이지가 않죠. 오늘 어쨌거나 첫 작업인데 간단한 작업 걸려갖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어요. 뭐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이제 또 무사히 이제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작업하고 열심히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지만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